경인아라 뱃길을 활용한 인천지역 발전방향 시민 대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인천문학경기장에서 자원봉사 한마음대회가 열렸습니다. 자신의 스포츠 지수를 측정해볼 수 있는 에스키월드를 소개합니다. 5월 14일 민트TV 뉴스 시작합니다. 오는 26일 치러질 경인 아라뱃길 개통식을 앞두고 인천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경인 아라뱃길을 활용한 인천지역 발전방향 시민 대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인천 언론인 클럽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현재 아라뱃길에 산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의 해결 방안을 찾아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제 새로운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경인 아라뱃길을 어떻게 하면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지역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인지 찾아보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인 아라뱃길은 국내 최초의 인공운하로 수로를 이용한 물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개발됐지만 20분 만에 자동차로 갈 수 있는 거리를 배를 이용하면 1시간이나 걸린다는 역할의 정체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경인 아라뱃길을 지역 발전에 활용하려면 물류보다는 관광 레저 쪽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온 경인 아라뱃길의 정식 개통, 체계적인 개발 방안을 통해 하루빨리 논란이 잠재워지길 기원해봅니다. 민트TV 뉴스 오병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민기자 신무진입니다. 11일 문학보조경기장에서 자원봉사 일꾼들이 한마음을 다지는 체육대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현장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작이니 자, 됐구나. 여기 한마음 대회장에서는 송영길 시장님과 일부 기념 행사를 시작으로 함께한 가운데 체육 행사를 하였습니다. 제가 참여한 줄넘기에서는 시장님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분위기를 훈훈하게 만들어 주었으며 오리발 달리기, 용꼬리 잡기 등을 통하여 화합의 장이 되고 있었습니다. 느낌이 좋고요. 오늘 또 날도 날인 만큼 참 좋고요. 또 여러분 또 봉사하시는 분들이 또 합해서 하기 때문에 더욱 좋고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봉사를 할 거고요. 더 많은 각 구마다 모집된 봉사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한 자리에 5,000명의 인원이 함께하게 되어 앞으로 2014년 아시아 경기 대회 자원봉사자들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자리였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인천시가 국민권익위원회 최원복 부위원장을 초청해 임직원 57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특강에 앞서 시 간부 공무원들은 공정한 사회를 조성하겠다는 반부패 청렴서약서에 서명하고 청렴 실천을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KTNG 복지재단 인천복지센터가 인천지역 문화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천시립극단의 연극 장군각시를 무료로 선보입니다. 이번 공연은 지역 내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약 800여 명이 관람할 수 있도록 계획됐습니다.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서구 백석과 시청 검단 전 지역에 수돗물 공급이 중지됩니다.
이번 조치는 용종사거리 지하차도 건설에 저촉되는 공촌정수장 원수관 이설과 보강공사 때문이며 상수도사업본부 측은 단수기간 동안 사용할 수돗물을 미리 확보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